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라고, 포스트 스마트폰이 뜻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요. 경계의 붕괴라고 해서 경계는 스마트폰이 정말 많은 걸 변화시켰거든요. 특히 가상과 현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던 거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다음의 세상에서는 더 많은 산업들이 붕괴가 될 거고, 그리고 가상과 현실 이외에 환상까지도 모든 게 다 통합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이후의 ICT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IT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IT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즉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될까, 혁신하는 이 시대에, 급변하는 IT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기술에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 기술의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폐단과, 더 나아가서는 뭐 기술이 폐단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IT 기술 이야기가 아니고요. IT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몸담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경제를 많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IT를 모르면 비록 비IT 산업에서도 IT를 모르게 되면은 오히려 그 변화에 쫓아가기만 하고 혁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IT 기술이 어떻게 산업을 바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강의를 그냥 핵심적으로 전달한 핵심 내용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소개예요. 지금 이 사람이 손목에 장착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시계 같은 게 내가 운동하는 모든 내용을 다 로그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땀은 얼마나 흘렸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소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고, 여기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스란히 저기 나이키 플러스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막 경쟁하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애니팡 게임하면 소셜 랭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막 1등하고 2등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현실계 속에서 운동을 하는데 혼자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상계와 연결되어 가지고 가상계 속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운동도 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운동 내역이 기록되니까 그걸 기반으로 건강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어디에서?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나이키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전시되어 있어요. 이건 스포츠 의류 회사가 아니잖아요. 화면에 보게 되면 손목에 차는 퓨얼밴드라고 하는 작은 시계입니다. 저걸 장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돼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라고 하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그 게임기하고 연동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장착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모든 운동 내역이 다 기록됩니다. 기록이 되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죠. 내가 어느 코스를 이렇게 조깅을 했는지가 다 기록돼요. 빨강색으로 표시한 거는 엄청나게 힘들게 막 뛴 거예요. 땀을 많이 흘리고, 노란색으로 좀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좀 슬슬 뛴 거죠. 내가 운동의 강도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도 다 기록됩니다. 심지어는 칼로리 소모량도 다 기록이 되고, 또 운동 조깅 코스가 고도가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평지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기록이 되죠. 더 나아가서는 네가 주로 월요일 날 오전에 이런 코스를 이용하는데 너희 집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 B코스를 더 많이 이용하더라,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는 더 이상 스포츠 의류 회사가 아닌 거예요. 화면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서비스 회사로 방향을 바꾼 거죠. 왜 이렇게 방향을 바꿨을까? 전 세계 스포츠 의류의 1위 업체가 나이키예요. 근데 2위하고 3위가 어디냐면 아디다스하고 리복입니다. 근데 아디다스하고 리복이 2005년대에 둘이 합병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위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전략적인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마치 KT하고 LG플러스가 SKT를 죽이고자 2, 3위가 합병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큰, 엄청난 큰 위기죠. 그 위기에 애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2006년도에 애플과 제휴를 합니다. 뜬금없이 IT 회사하고 제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브랜드가 나이키 플러스예요. 2006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동전 모양의 센서를 나이키 신발 그 깔창에다 이렇게 딱 장착을 하고 애플 아이팟을 딱 연결을 시키게 되면 운동 내역이 다 기록돼요. 그래서 아이팟 딱 실행하게 되면, 나이키 플러스 실행하게 되면 얼마나 언제 운동을 했는지 이런 게 다 기록되고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런 서비스가 7, 8, 9, 10, 11, 12, 13, 7년 동안 진화의 진화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MS의 키넥트를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리고 옆에 가상의 트레이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얘가 가르쳐줘요.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요가 동작 틀렸어. 윗몸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기까지 하죠. 완전히 종합 운동 관리 서비스로 회사의 브랜드가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키는 IT를 흡수해서 IT를 근간으로 해서 IT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차 산업인 거죠. IT를 근간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나이키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디다스의 신발을 사라. 그리고 리복의 옷을 입어라. 상관없다. 대신 운동 관리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라. 더 큰 고객 가치를 실현한 거죠. 우리가 왜 못과 망치를 사죠? 벽에 구멍을 박으려고? 아니죠. 본연의 가치는 벽에다 액자를 달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벽에 액자를 다는 방법은 망치를 이용한, 못을 이용한 방법 이외에도 많아요. 접착제로 묻혀도 되고 끈으로 달아도 되고. 즉 나이키는 신발과 운동화와 옷만 파는 게 아니죠. 이제는 더 큰 고객 가치를 실현한 거예요. 왜? 고객이 원하는 건, 즉 스포츠 의류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건강해지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더 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어떻게? IT를 이용을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이후의 세상은 모든 산업에서, 즉 비IT 산업에서도 IT를 적극적으로 혁신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혁신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IT인 거죠. 그래서 IT가 영차 산업이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비IT 산업에서 IT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서비스는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만 제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느냐? IT를 조금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IT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IT라고 하는 건 이렇게 S자 곡선으로 항상 성장을 합니다. 모든 IT 기술 이외에도 모든 산업과 모든 기본적인 혁신은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뭐가 등장을 합니다. 신기술이. 세상에 신기술이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열광하지 않아요. 이거 열광하는 건 얼리 어댑터, 혹은 오타쿠, 혹은 저와 같이 IT 비즈니스맨들, 혹은 애널리스트, 기자들이나 열광하죠. 7년 전, 8년 전에 PDA 나왔을 때 다 열광했나요? 안 했죠. 그냥 비즈니스맨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만 열광할 뿐이에요. 이 신기술이 사회를 바꾸려고 하면, 즉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단계로 하드웨어가 싸져야 됩니다. 디바이스가 싸야지 사람들이 사죠. 세상에 아이폰만 나왔으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안 됐을 거예요. 아이폰 나온 이후에 갤럭시 A가 나오고 갤럭시 S가 나오고 HTC, LG전자, 모토로라, 소니 에릭슨 이런 회사들에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을 계속 출시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대중화됐죠. 정리를 하면 어떤 신기술이 세상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은 하드웨어가 싸야 되고, 하드웨어가 싸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조사가 열심히 싸워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쉬워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질적인 디바이스가 쉬워져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이, 이 신기술이, 이 IT가 받아들여집니다. 하드웨어 스펙 경쟁 이후에는, 즉 제조사가 싸워준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쉬워져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199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컴퓨터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화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 소프트웨어가 쉬워졌죠. 도스에서 윈도우 98로 바뀌었거든요. 도스는 키보드로 조작하는 거고 윈도우는 마우스로 조작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쉽죠. 도스로 조작하는 컴퓨터는 아무나 못 써요. 모든 명령어를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이미지로 구성된 윈도우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즉 소프트웨어가 쉬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야 돼요. 즉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들은 금세 지루해 하거든요. 속도가 느리면 지겨워서 안 써요. 정리하면 하드웨어가 싸지고 소프트웨어가 쉬워지고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지고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 신기술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죠.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더 이상 기술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상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술에 연연해하지 않고 서비스에 열광하죠. 그걸 킬러 앱이라고 합니다. 이 킬러 앱이 세상을 바꾸죠. 예를 들면 98년도에 한메일, 99년도, 2000년도에 카페, 2001, 2002년도에 아이러브스쿨과 프리챗, 그리고 세이클럽, 그 다음에 2003, 2004년도에 지식인, 2004, 2005년도로 넘어가면서 미니온피,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UCC라 불리는 블로그와 TV팟, 유튜브, 그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킬러 앱이 세상을 바꿨죠. 지금 여러분 웹 쓰면서 컴퓨터 사양이 뭐더라?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하드웨어는 관심이 대상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도 그래요. 관심도 안 갖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모바일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IT 신기술은 다 그렇습니다. 즉 어떤 신기술이 IT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파되고 대부분은 첫 번째 단계에서 탈락하죠. 첫 번째 기준이 뭐냐? 대충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 2% 정도? 즉 100만 명 정도가 쓰면 그걸 가리켜 패션이라고 합니다. 경제계 용어로는 니치 마켓이라고 부르죠. 그들만 쓰는 거예요. 그냥 일부만. 그러다가 죽죠. 적어도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 10%, 즉 500만 명 정도가 쓰면 트렌드가 됩니다. 트렌드가 되면 한 3, 4년, 5년 정도는 가요. 예를 들면 그렇게 트렌드가 된 게 뭐가 있죠? MP3 플레이어, 그렇죠? 디지털 카메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PMP 이런 게 다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트렌드는 메가 트렌드, 즉 상위 트렌드나 혹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문화가 되는 플랫폼, 예를 들면 1,000만 명 정도가 쓰는 그런 신기술이나 신디바이스나 신플랫폼이 등장하면 사라지게 되죠.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거죠. 태블릿이 대표적인 거죠. 그렇게 1,000만 명 이상 정도가 쓰는 디바이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트렌드는 죽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비IT 산업에 종사하고 IT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IT가 우리 사회와 우리 문화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해할 필요가 있죠. 무엇을? IT를. IT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지금 설명드렸던 이런 S자 곡선으로 IT라고 하는 신기술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IT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구성 요소가 뭐냐? 쉬워요.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IT는. IT 플랫폼은 하드웨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거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을 집어넣는, 즉 그게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 IT 플랫폼이 뭐였죠? PC통신, 하이텔 천리안이었잖아요. 그때 하드웨어는 뭐였죠? XT80 386 컴퓨터, 그리고 그때의 네트워크는 모뎀, 그때의 소프트웨어는 도스였었죠. 그 도스에다가 큰 사람의 이야기, 새로운 데이터맨 이런 걸 설치를 해서 하이텔 천리안 라운드를 이용했잖아요. 이때 이렇게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로 구성된 이 IT 플랫폼이 PC통신이었고 이 PC통신에서 시장을 지배하던, 한마디로 말하면 헤게모니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업은 통신사였죠. 하이텔과 천리안. 하이텔 천리안 여러분들은 월 99,000원 돈 내면서 썼고, 그렇죠? 정보 이용료 내면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많이 쓰면 쓸수록 여기에다가 전화선을 꽂아야 되니까 전화 통화료를 내야 되죠. PC통신 시대였고 그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죠. 여러분이 통신사에, 즉 PC통신 서비스에 돈을 지불하면서 쓰고 종량제로 내가 사용한 시간만큼 통신료를 지불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 당시에 가장 행복했던 회사는 통신사죠. 그렇죠? 근데 변화가 시작되죠. 1998년도부터 이게 바뀝니다. 과거에 CPU는 그냥 컴퓨터 속도만 빠르지 별 기능이 없었는데 펜티엄 MMS가 나올 때부터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잘 처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 MS가 화답을 해줬어요. 윈도우 98이 나온 거거든요. 이게 나오면서 더욱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고 윈도우 98이 나오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이미지 중심으로 화면이 바뀌었죠. 예전에 컴퓨터 속도가 빠를 필요가 없었어요. 도스일 땐. 왜? 글자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건 컴퓨터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윈텔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리고 모뎀도 바뀌어요. 주린에서 케이블 모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월 35,000원인가 4만원? 그 정도 비용에 한 3Mbps 24시간 인터넷 이용해도 항상 똑같은 정액제의 서비스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한국이 웹의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딱 3박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PC통신의 시대는 가고 웹의 시대가 왔죠. 그걸 웹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돈 내고 썼는데 여러분 한메일, 카페, 블로그 다 공짜로 쓰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이 공짜로 쓰는 대신에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거죠. 이렇게 누가? 다음 네이버가. 그래서 팔죠. 누구한테? 광고주들한테. 또 판매자들한테. 전자상거래하는. 이러면서 사실은 여러분 공짜로 쓰지만 여러분의 시간, 유식한 용어로는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죠. 주목도. 혹은 아이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 시간을 사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시대는 저물고 서비스 회사의 시대에 접어들게 된 거죠. 보세요. 그러면서 웹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얼마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졌는지. NC소프트, 네이버, G마켓, 옥션, 다음 수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또한 과거에 있던 시장을 파괴했고, 그러니 언론사가 다음 네이버에 광고를 뺏기고, 방송사가 다음 네이버, 유튜브 이런 회사에 어려워하고,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즉 정리하면 IT가 그만큼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IT가 또 변화하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무선 인터넷으로 바뀌고 iOS, 안드로이드로 바뀌었죠. 세 가지가 바뀌었죠. 예. 컴퓨터가 이걸로 바뀐 거고요. 초고속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으로 바뀐 거예요. 와이파이, 와이브로, 4G, LTE 이런 걸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에서 바뀌었죠. 안드로이드와 iOS로. 이렇게 바뀌면 또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톡. 그렇죠? 배달의 민족. 이런 앱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IT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IT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IT 플랫폼은 재밌게도 10년마다 바뀌어요, 항상.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90년대 PC통신, 2000년대 웹, 2010년대 지금 모바일. 그런데 이게 단축되고 있습니다, 바뀌는 기간이. 그러면서 제 관심사는 오늘 주제이기도 한 포스트 스마트폰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2009년, 사실은 미국에서 2007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4년, 5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과연 스마트폰 다음은 어떤 세상이 올까? 이게 오늘의 이제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제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단 한 장의 장표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을 하면, 스마트폰 같은 거, 태블릿 같은 거 이런 게 등장을 하면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동작되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걸 킬러 앱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아까 얘기했던 서울버스, 애니팡 이런 것들. 이런 킬러 앱이, 아까 제가 S자 곡선을 보세요. 맨 위에 킬러 앱이 있었잖아요. 서비스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하드웨어나 이 안에 들어있는 탑재된 운영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구현되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즉 앱, 즉 서비스. 왜? 그 서비스가 세상을 바꾸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사회도 바꾸고, 미디어 시장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이런 게 바뀌게 되면 문화가 바뀝니다. 산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의 변화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IT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를 SKT에서 개통을 하게 되면 그분은 SKT의 고객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고객이 아니죠. 구글의 고객이 됩니다. 왜? 구글의 서비스를 다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구글 검색을 쓰고 그 스마트폰에는 유튜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걸 쓰려면 구글 플레이에 가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카드 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KT의 아이폰을 구매하게 되면 애플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앱스토어를 이용하게 되고, 아이튠즈를 이용하게 되고, 팟캐스트를 이용하게 되고, 아이북스를 이용하게 되고, 애플의 고객이 되는 거죠. 애플과의 고객의 접점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금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왜? 트로이의 목마였던 거죠. 안드로이드가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내년도 S4, 다음 S5, S6 그 고민하고 앉아있는데, 구글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계속. 얼마나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서비스형에서 나온 거죠. 한번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서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합니다. 제 책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 단어죠. 인터넷 오브 싱즈, IoT라고 부르죠. 메텔이라고 하는 한 게임 회사예요. 완구 회사죠, 정확히 따지면. 어린아이들 가지고 노는 여러분들 그 자동차 있죠? 그 자동차 잘 아시죠? 그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데 신기하게 만들어 팔죠. 어떻게 만들어 파냐면 자동차를 태블릿 위에, 아이패드 위에 올리면 반응을 해요. 뭐하고? 앱하고. 게임 앱하고 자동차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 막지 달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자동차를 바꾸면 화면도 바뀌어요. 왜? 자동차를 인식하거든요. 이 자동차가 어떤 모양의, 어떤 특징을 가진 캐릭터인지, 어떤 자동차인지 인지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따라서 속도도 다르고 또 코너링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능력이 다르거든요. 자동차의 스펙이 다르니까. 그걸 다 인지해가지고 게임과 같이 연동시켜서 이렇게 멋들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완구와 싱즈죠. 사물이죠. 이 완구와, 완구는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속에 존재하는 건 환상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거든요. 환상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현실이 결합된 거죠. 네. 환상과 현실계가 통합된 겁니다. 새로운 공감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공감각적인 게임을 제공하는 거죠. 게임의 UX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부루마블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윷놀이 같은 거 하고 이러면서 놀았거든요. 손으로 뭔가 만지고, 현실계 속에서 친구들하고 스킨십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친해졌는데, 지금 아이들은 다 화면만 봐요. 환상 속에서. 얼마나 슬픈 세상이에요. 이게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만지기도 하고 막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너무 환상계 속에만 젖어들었는데, 그러지 마라. 현실 속으로 튀어나오는데 거부할 수 없으니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환상이 결합된 거죠. 미국의 애플과 구글에 다니는 개발자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네스트라고 하는 제품이죠.
이 네스트는 미국은 이제 보일러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보일러 아까 조절해서 조절 장치 투박하게 생겼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저렇게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디지털로.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 저 안에는 센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센서? 사람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그 안에는 와이파이가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 앱으로 여기 연결해 가지고 지방 온도가 몇 도지? 그리고 온도를 바꿀 수도 있죠.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되면 아 사람이 집에 있구나 라고 해서 지가 인지를 해서 적절히 온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밤에는 자동으로 시간을 인식하고 사람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또 체크해서 그 온도를 이제 보일러나 히터나 뭐 이런 것들을 가동하면서 편하게 좀 만들어줘요. 그럼 이 네스트도 한마디로 말하면 인터넷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 거죠. 아까 디지털 체중계가 인터넷에 연결된 것처럼. 근데 그러면 왜 굳이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야 될까요? 뭔가 부가가치가 창출돼야지 연결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아무거나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해서 편리한 세상이 아니죠. 왜? 비싸거든요.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비싸요. 비용이. ROI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연결한 대신에 뭔가 엄청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엄청난 혜택이 무엇이냐? 네스트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 1년 시간이 흐르면서 네스트의 서버에,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뭐가? 이 사람의 집안의 온도에 대한 모든 사용 내역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가 앱을 잊고 지내도 돼요. 왜? 제 월화수목 금토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맞추고 살았는지를 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조절됩니다. 이게 원래 IoT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즉 IoT는 사실 예전부터 연구됐던 학문입니다. 유비쿼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사물통신, 사물인터넷, M2M, 머신투머신, 머신과 머신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는데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컴퓨터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안 보여도 우리가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네스트도 궁극 가치는 그거죠.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번거롭게 뭘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기존의 비헤이비어 데이터라고 합니다. 나의 행동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해서 나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거죠. 자동으로 마치 비서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내 기분과 환경에 맞게끔 온도를 조절해주는 게 네스트의 궁극적인 가치죠.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물이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과거에는 잊고 지냈던 많은 정보들, 데이터들을 디지털라이징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디지털라이징을 하게 되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걸 하게 돼요. 그 과거에는 잊고 지내던 데이터가 이렇게 디지털라이징 되게 되면요. 그 디지털라이징 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을 하게 돼서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분석을 하게 돼서 그걸 기반으로 과거에 보이지 않던 패턴이 보이게 되고 그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이룰 수 없었던 상당한 과학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학문을 가리켜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IoT의 시대가 되면 즉 보다 많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지금 생산되는 데이터보다 어마어마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더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 중요한 가치는 뭐냐? 그 데이터 속에서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찾고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을 거예요. 그 학문이 데이터 사이언스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이제 지금 TV가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죠. 스마트 TV. 이 다섯 가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섯 가지보다 더 작은 사물들이 점차 인터넷에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완구, 아까 네스트와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가방, 자물쇠, 집 문 닫을 때 하는 문이죠. 문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 체중계부터 해서 이런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디바이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양산될 거예요. 막.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IoT 세상의 큰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첫 번째 포스트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제조 2.0입니다. 제조 2.0. 예전에는 제조사만 제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도 제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선 개인도 제조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아이디어 바이어라고요. 일종의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옥션, 경매 사이트 혹은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인데 뭘 거래하느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거래합니다. 이런 제품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제품 되게 좋은 훌륭한 기획안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대부분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죠. 왜? 그걸 만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용과 많은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는 장터가 등장을 한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거래한 아이디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을 쉽게 펀딩할 수 있는 킥스타터와 같은 펀딩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이런 아이디어로 한번 제품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다. 그런데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들은 관심도 안 갖는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 없나요? 후원해줄 사람 없나요? 이런 제품이 세상에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 세상에 나올 때 제품을 공짜로 주고, 공짜는 아니죠. 후원한 대신에 주는 거니까. 혹은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일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합니다. 군중 투자죠.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소셜 펀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렇게 만든 제품을 공장에서 양산할 수 있도록, 즉 100대 1000대가 아니라 만대 10만대 이런 거를 소개해주는, 그러니까 공장을 소개해주는 사이트죠. 그런 사이트까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경매 사이트, 역경매 사이트로. 나 이런 제품 한 100만 대 만들고 싶은데 혹시 어디 공장 없나요? 그럼 공장 업체들이 막 지원을 하는 거죠. 아, 내가 그거 한 100억에 만들어줄게. 아니 나 70억에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공장도 만들어야지, 투자도 들어가야 되지, 과거 경험도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 제조가 변화하고 있어요. 1차 변화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조에 뛰어든 거고요. 2차 변화는 작은 개인들이 제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점차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즉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한 물품을 수십만 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 그 대신 저가에. 이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종류, 왜 개성들이 다 다르니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서 좀 마진을 많이 챙기더라도 소량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IoT라고 하는, 즉 디지털 비즈니스, 인터넷과 연결되는 그런 사물들이 뜨면서 예전에는 파라솔을 벌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뭔가 서비스를 연동시키면서 뭔가 소프트웨어와의 연계가 필요해지면서 좀 더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런 제조에 대한 변화와 함께 이 프린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요. 3D 프린터. 이게 다 3D 프린터로 만든 제품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직접 집에서 프린팅한 제품들입니다. 색상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컬러 3D 프린터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흑백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방식도 되게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가루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있고, 일종의 디지털 가내수 공업이죠. 디지털 DIY. 예전에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면 반드시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해야 됐지만 이런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 사람들은 디지털 스토어에서 3D 프린터 설계도만 구매하면 집에서 바로 뽑아볼 수가 있죠. 아, 물론 복잡한 기계, 그리고 뭐 금속 기계 이런 건 안 되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필통, 물통, 그리고 집에 이빨 같은 거 닦을 때 필요한 물컵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즉 설계도만 잘 만들면 컨텐츠 파는 것처럼 그런 컨텐츠를 올려서 팔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 2.0의 시대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즉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가 제조에 도전한다는 거, 즉 제조사만 제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나 LG전자만 스마트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가내수 공업, 디지털 DIY, 개인들도 제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요약 설명을 드리면 이걸로 요약이 돼요. IoT의 시대, 즉 스마트폰 다음의 세상은 결국 모든 사물들이 인터넷에 속속 연결되는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런 시대의 중요한 거는 결국 현실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디지털라이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계에 올라가게 되면 체지방과 체중이 디지털라이징 되어가지고 그게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그렇게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들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데이터가 커지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의 비헤이비어가 다 여기 녹아난 겁니다. 이렇게 녹아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드웨어만 열심히 만들어 팔면 됐지만 지금은 그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동작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되게 되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는 것이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뜨게 되면 결국 이러한 단어들,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화, 즉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결국 개인화를 뜻하는 거거든요. 보다 많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와 이 속에 들어있는 사용자들의 컨텍스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뭔가 리커멘드 해주는 겁니다. 서비스를 리커멘드 해주거나 상품을 리커멘드 해주거나 그러면서 광고 시장에 대한 변화도 시작되겠죠. 이러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요 사항은 BIT 산업들이 IT를 0차 산업화 해가지고 그 IT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IT를 혁신에 활용한다는 거죠. 아까 나이키가 보여준 것처럼 기존에 있던 BIT 기업이 IT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의 비전을 리비전할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모색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스마트폰 다음의 세상으로 변화될 중요한 ICT 트렌드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산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요. 이게 1편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 개인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는 뭘까?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약간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뭐 IT에 대한 뭐 산업 이야기에서 무게가 있는 얘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혁신의 시대에 제 책에 있는 3부 내용이에요. 3부 내용. 근데 3부 내용을 조금 더 깊고 넓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변화가 너무 빠른데 스마트폰도 지금 쓰는 거 익숙해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스마트폰 다음에 IoT라고 도대체 디지털 디바이스가 또 소프트웨어하고 연계되고 이러면 또 뭔 세상이 이렇게 바뀔까? 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결국 기업에서 이제 각자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서 산업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에서 어떻게 그런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해를 해서 우리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까 이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 있는 거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발로 찾는 거예요. 발로 만들어 가는 거죠. 손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 이미 어떤 사례를 가지고서 내가 그거를 접목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라는 거죠. 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에서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로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고가 필요하냐? 첫 번째 사고는요.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2007년경에 우리 한국에서 2009년 11월에 나왔지만 2007년경에 미국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 아이폰이 어느 날 갑자기 2007년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1996년도경에 이 뉴튼이라고 하는 PDA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즉 역사는 200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1997년 거의 1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다음에 모토로라고 제휴를 해서 로커라고 하는 이런 휴대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안에는 MP3 플레이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애플이 모토로라하고 제휴를 해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서 나온 게 아이폰입니다. 근데 이 아이폰은 처음에 나올 때는 앱스토어도 없었어요. 그리고 API나 이런 것들도 오픈이 안 돼 있었죠. 그 얘기는 처음에 나온 아이폰에는 우리가 뭔가 앱을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애플이 제공하는 구글 지도와 유튜브와 야후 날씨와 야후 증권과 이 정도만 쓸 수 있었죠. 메일하고 캘린더 정도. 뭐 내가 필요한 애니팡을 설치하고 이런 게 원래 안 됐어요. 그게 되기 시작한 건 1년 후부터입니다. 아이폰 2세대, 3세대부터. 정리를 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도전과 끈기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뭔가 IT를 이용해서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게 갑자기 불현듯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점진적으로 성공과 실패, 특히 실패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배워가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폰이 1세대 이전에 뉴튼과 로커로 더 나아가선 1세대 제품도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성공시키는 것처럼 그 얘기는 탁상공론으로 회사의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이런 게 좋을까 저런 게 좋을까 머릿속으로 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언제 노다지를 캘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타이밍이 항상 보면 시장 선점을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하거든요. 다 왔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경영진은 전략가는 중간에 포기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될까? 하고 있는 게 맞나? 즉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코닥의 딜레마죠. 코닥은 이미 1976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판 거예요. 근데 끝까지 파면 됐는데 중간에 포기한 거죠.
이거 미운 오리 새끼야, 계륵이야, 돈 안 될 것 같아, 필름 안 팔리잖아, 없애는 게 낫겠어, 이런 고민을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쫓아온 거죠. 열심히. 그래서 혁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IT를 기반으로 한 나이키 플러스와 같은 거 만들 때 나이키 플러스도 200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는 계속 죽었어요. 주목도 못 받았어요. 2011년도부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계속 판 거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IoT라고 하는 거. 즉, 디바이스가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네? 이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 고민은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당장 해봐야죠. 예를 들면,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이 다 IoT라고 하는 디바이스와 관련된 어려운 얘기, 하드웨어 오픈 플랫폼들이에요. 뭐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그 다음에 또 우두, 뭐 수많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런 디바이스를, 물론 어렵긴 하지만 개발자가 있다면 하나, 둘씩 사가지고 한번 이거저거 해보는 거죠. 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그냥 뭘 할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단 가지고 와서 뭔가 연결해보고 자꾸 테스트해보고 사용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IoT가 무엇인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렇게 알게 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에서 뭔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게 팍 터질 수가 있죠. 근데 계속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거나 실행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IT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뭐 이제 개발자가 아니면 어렵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 혹은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런 툴들, 오픈 플랫폼들, 하드웨어 오픈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IoT를 좀 연결해보고 써보고 이런 작은 태핑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더 많이 그 기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기술을 이해해야 혁신적인 여러분만의 사업 아이템이나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고, 이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새로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급변하는 혁신의 시대의 중요한 세 번째는 결국은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슨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까, 그리고 어떤 리소스를 어떻게 배정할까,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전략이잖아요. 근데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제일 중요한 전략은 바로 why를 찾는 겁니다. 그럼 왜 만들어야지? 아까 제가 IoT 세상에서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해서 혼자 박수치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왜 연결돼야 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고객 가치, 즉 사용자한테 어떤 밸류를 창출해 주는 걸까? 더 나아가선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라고 하는 그 why에 대한 해답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초의 마우스는 애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록스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제록스에서는 그 마우스를 상용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메라는 코닥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요.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는 세안 미디어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MP3 플레이어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는 회사는 애플의 아이팟이죠. 선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들은 기술지향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고객가치라는 거죠. 이걸 사용한 고객이 어떻게 왜 이걸 이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밸류에 집중한 거예요. 애플의 마우스와 캐논의 디지털 카메라와 애플의 아이팟은. 그 why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죠. IoT의 시대에는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고요. 근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뭐가 좋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하기스에서, 그 기저귀 회사잖아요. 하기스에서 기저귀를 인터넷에 연결시켰어요. 그럼 왜 이거를, 말이 돼요? 말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기스에서 이렇게 기저귀를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센서가 있어서 아이가 오줌을 쌌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오줌을 싸면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에 전송을 해서 트위터에다 알려줍니다. 부모님한테. 애기가 오줌 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해도 되죠. 중간중간.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쌌는지부터 해서 로그로 다 기록됩니다. 그렇게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의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무슨 문제를 인지할 수가 있죠. 아까 기억나세요? 신생아가 심장 박동 소리를 기반으로 아이의 건강도 따지고 보면 소변 보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쌓이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머릿속에 그걸 관리하고 기록해 주는 거예요. Y를 찾은 거죠.
아니 기저귀가 인터넷 연결돼서 도대체 뭐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Y를 찾은 거죠. 즉 세 번째 중요한 혁신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너무 기술지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술은 따라오는 것이고 중요한 핵심 가치는 왜 이거를 굳이 왜 IT를 왜 굳이 이용해야 될까? 왜 나이키 플러스는 왜 IT를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Y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IoT가 가져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즐겨봤던 영화입니다. 매트릭스, 공각기동대. 저는 SF 영화를 좋아하는데 SF 영화를 보면 거의 SF 영화에 나오는 게 다 실현되고 있어요. 현실에. 현실에 실현되면서 많은 문제도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IT 기술이 고도화되면, 즉 포스트 스마트폰의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사회적 패단이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이러이러한 패단들이 있습니다. 사물들이 인공지능화되면서 이걸 가리켜 이제 소셜 에버싱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건 이제 프로타이핑으로 만들어본 겁니다. 가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나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 트위터, 미니홈피는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와 사물이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집을 나서면 내 주변에 있는 집에 있는 청소기, 집에 있는 렌즈, 뭐 전구, 문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나간 걸 인지를 하고, 들어오면 들어온 걸 인지를 하고, 내가 뭐 배가 고프다고 하면 배가 고픈 거 미리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면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여준 거예요. 사물이 인공지능화가 된 거죠. 오븐이 자동으로 켜지고,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히터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구동도 되고, 전력이 끊겼다가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사람과 기계가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SNS를 경유를 해서 내 사람의 심리와 컨택트를 이해를 하고 기계들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내가 오기 전에 불이 자동으로 켜 있고 집안의 온도가 좀 따뜻하고 목욕물이 받쳐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청소기가 막 움직이면 뭐 기타 뭐 다른 거가 뭐 또 어떻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연동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 사물이 인공지능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물이 인공지능화 됐을 때 제일 패단은 뭐냐? 바로 해킹입니다. 해킹. 예.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를 해킹해가지고 온도를 100도, 200도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해킹의 이슈, 보안의 이슈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프라이버시 이슈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그 개인에 대한 많은 컨텍스트 데이터를 다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 대두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IoT와 관련된 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런 디지털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물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여지는 건 로봇이에요. 로봇. 마이크로 로봇. 상당히 작은 기판에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잠자리처럼. 그리고 그 안에 카메라를 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인터넷에 연결되고, 자, 그 잠자리를 날리게 되면 예, 돌아다니겠죠. 파리처럼. 그러면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는 영상은 누구의 데이터죠?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죠. 얼마나 자세히 잘 만들었는지 잠깐 보세요. 동전보다 조금 클 정도예요. 상당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마치 CCTV처럼 저런 잠자리가 서울 시내를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촬영되는 영상과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은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누군가 빅브라더가 악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프라이버시 이슈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인터넷 그리고 향후 발생할 스마트폰 이후의 IT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패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전반적인 강의를 통해서 얻었으면 하는 가치는 IT 기술이 어떻게 진보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경제와 더 나아가서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왔는지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해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S자 곡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IT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큰 프레임은. 두 번째로는 그런 시대에 새로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게 변화하느냐?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 두 번째로는 제조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제조 2.0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서비스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도 제조를 하고, 더 나아가선 개인도 다양한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혁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속적인 실패를 통해서 꾸준하게 전개돼야 된다. 게다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IT 기술을 직접 체험해봐라. 아까 막 아두이노나 뭐 이런 어려운 거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기술들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Y에 집중을 해라.
왜 하기스가 굳이 인터넷에 연결돼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해서 실제 유저 밸류와 우리 비즈니스의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상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상품 개발을 하거나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IT 산업에서도 IT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선 IT 오늘 설명드렸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잘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비IT 산업에서 어떠한 혁신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